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면역력 상승을 위해 주문. 좋다. 네. 대짜 시키셨네. 아, 양이 금액 보면 딱 나오는 대짜가. 아니, 33,000원 대짜, 30,000원 중짜, 27,000원 소짜. 이분 만나보고 싶다. 저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영수증 대충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래요. 영수증만 봐도 배가 부른 분이다. 네. 자, 어떤 분일지 예, 자소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이 31인 남자. 직업은 웹디자이너. 고향 강릉에서 서울로 취직하면서 독립을 했고 현재 여친의 집과 가까운 의정부에서 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중. 월급은 250만 원. 매달 고정 지출은 월세 33만 원, 핸드폰 요금 13만 원, 공과금 6만 원, 교통비 7만 원, 총 약 60만 원 정도이고 학자금 대출이 매달 3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적금은 여유 있을 때 내는 자유적금 하나, 매주 5천 원씩 증액된 금액을 납부하는 26주 적금이 있으며 현재 모은 돈은 500만 원이 전부. 돈을 모아서 성공하겠다는 큰 욕심은 없고 매일매일 맛있는 걸 먹으며 혼술하는 것이 유일한 나. 요즘은 코로나 시국을 맞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주로 배달해서 먹고 있음. 네. 저는 이런 제 생활에 큰 문제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서울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고 싶다는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금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좋을까요? 이분이 91년생인데 500만 원이 전재산이다. 요거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뭐 기본적인 돈 나가고 학자금 대출까지 다 나가도 한 달 155만 원이 맞아요. 남거든요. 근데 몇 달만 모아도, 1년만 모아도 100만 원씩만 모아도 지금 1200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500만 원 전재산이면 손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분의 영수증을 보면서 어디서 돈이 줄줄 새고 있는지 영수증에 답이 있죠? 영수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일단은 이분은 빚을 갚고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돼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의 35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 오우, 좋아요. 네, 적금도 들고 있습니다. 자유적금 카카땡에 5만 원. 5만 원씩이구나. 네, 이거 위험해. 자유적금이 위험해요. 그래도 모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음 달에 안 낼 수 있거든. 자유니까? 자유니까. 이번 달은 5만 원 냈지만 다음 달은 안 낼 수도 맞아요. 있죠. 자, 그리고 더워서 시원하게 혼술 맥주를 했고요. 저녁 8시 41분. 14,400원. 배달 앱을 통해서 맥주 사러 편의점 갔다가 건너편 삼겹살집 냄새에 급땡겨 배달 어플로 삼겹살을 시킴. 이렇게 냄새. 사실은 우리가 냄새에 공감하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하죠. 네. 삼겹살 냄새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또 8시 40분이면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가장 지글지글한 시간 아닙니까? 지글지글. 또 특히 빵집. 빵집. 지나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빵집도 진짜 그 어떤 냄새라 이러고. 옛날에 돈 없어서 빵이 너무 먹고서 맨날 빵집 구경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빵 냄새 구경만 하고? 돈이 없으니까. 진짜. 먹고 싶은데 이렇게 담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이 빵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엄청 세게 빨아들이는데? 다이소가 그 정도면? 어이구. 그 유럽산 청소기! 저 정도면 찹쌀 도넛잖아, 들어가. 일단 시작은 삼겹살로 이분이 배달을 시작을 하셨고요. 시작됐네. 그 다음에 네이땡으로 마스크를 2만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시즌 1때는 영수증에서 볼 수 없던 지출이에요, 사실은. 그러네. 그쵸? 코로나 시국에 새로 생긴 거고. 6월 3일입니다. 9시 48분에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64,000원 삭개를 드셨군요. 땡땡 삭개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 모쯔나베는 옆 테이블에서 맛있게 먹길래 시킴. 충동구매네, 또 충동구매. 봤네. 너무 맛있겠다, 근데. 다음 날 바로 오후 4시 47분이네요. 뭐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건 뭐죠? 먹고 죽자는 마음으로 시킨 중국 음식. 삼선 해물짬뽕, 닭다리살 깐풍기, 등심 탕수육, 게살볶음밥, 연태고량주. 이거 지금 1인분이에요, 지금? 집에서 재택할 때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러네. 혼자 먹은 거네. 아니, 먹고 죽자는 마음으로 먹을 거면 뭐 돌 같은 걸 먹어야지. 그래야 죽지. 이거를 먹고 살려고 먹는 거니, 이게. 아니, 이거는 내 생각에 한 4인분 정도 돼요. 어는 한 2인분 정도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가행비인 것 같아요. 뭐요? 요즘 뭐 가성비, 가심비 있잖아요. 먹고 죽자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행복해졌다. 이 가행비, 행복에 들어가는 비용. 저는 정말 나이스라고 봅니다. 예? 나이스. 각자 보시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4시 47분이면 아직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재택근무긴 하지만 근무 시간인데 연태고리 안주를 시켰다는 거는 어떤 CEO 입장에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저는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봐요. 4시 47분에 주문을 해야 이 정도 메뉴가 딱 끝나고 6시에 도착하거든요. 아~ 근무 끝나고 딱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 그러네. 만약에 뭐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켰다면은 이 시간에 하면은 뭐 불죠. 6시에 먹는다 생각하면. 근데 이 메뉴를 6시 딱 먹으려면 이 시간에 시켜야 됩니다. 그러네. 와. 유나 씨 지금 시켜야겠네. 저녁 그치. 먹으려면. 시켜줄 수 있나요? 6월 5일 11시 14분 23,500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음식 끊고 이제 집밥 먹어보려고 반찬 주문. 저녁 9시 4분 22,000원 배달앱 갑자기 매운 게 땡겨서 시킨 닭발. 9시 27분 13,600원 식자재 마트에서 닭발이 많이 매울 것 같아서 쏘매. 와. 이 양반 나왔어요. 진짜? 아니 집밥을 먹겠다고 한 사람이 10시간도 안 돼서 다시 또 시켜 먹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운 게 땡기면 고추장을 드세요. 청양고추를 아자아자 심어 먹던가. 매운 게 땡긴데 왜 닭발을 먹어? 네, 6월 네. 6일로 넘어갑니다. 네. 롯땡리아에서 해장으로 으뜸인 햄버거. 치즈버거, 새우버거, 불고기버거를 세 개를 같이 시켰군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한꺼번에 세 개를? 아 이분 대식한가 보다. 대식하네. 양이 좀 많으신 대식가네. 것 같아요. 네. 어. 네. 자 카카땡에서 7만원. 네. 26주 적금. 아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7만원은 이제 몇 주가 지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9시 23분에 배달앱을 통해서 보쌈 33,000원. 마늘보쌈.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면역력 상승을 위해 주문. 좋다. 네. 대짜 시키셨네. 향의 양이. 금액 보면 딱 나오는 대짜. 아니 33,000원 대짜, 30,000원 중짜, 27,000원 소짜. 메뉴판을 외우세요? 외워져 있네요. 6월 9일날 15,000원. 능이 삼계탕. 맛있겠다. 똑같은 문장이네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면역력 상승을 위해 주문. 핑계네 핑계. 아, 아까 마늘보쌈도 그랬는데요. 응. 식자재 마트에 가서 9,000원. 삼계탕에 빠질 수 없는 막걸리 추가 구매하셨고요. 아 일단 시켜놓고 가서 아 여기에는 소주가 괜찮겠는데요? 여기는 막걸리가 괜찮겠네요. 그냥 소비를 하시네요 그냥. 그리고 그날 저녁 9시 12분에 땡땡킬라. 1,800원 바퀴벌레 나와서 잡으려고. 이게 그 배달 음식으로 인한 음식 쓰레기 때문에 벌레가 생겨서 생긴. 네, 이거는 바퀴벌레 소비군요. 바퀴벌레 소비. 예.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무슨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봐봐요. 이야. 이게 뭐야? 6월 10일 5시 31분, 5시 34분, 5시 35분에 걸쳐서 네. 배달앱, 배달앱, 배달앱. 이야. 근데 각 구매처가 달라요. 네. 스시 앤 땡, 스시 땡, 땡, 스시 땡 로미. 와. 그래서 모듬 초밥, 도라 스페셜, 히로미 초밥. 뭐야? 이야. 이거 왜? 아, 써있네. 이유가 써있네요. 초밥집 리뷰 보면서 고민하다가 직접 맛을 비교해보고자 상위 세 곳을 다 주문. 와, 이번 대단한데 어떻게 나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 와. 배워가네요. 배워가네요. 와. 아, 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초밥 사진이 다. 와! 곳에서 야. 시킨 것만 해도 양이 엄청나요. 10개씩이 30개야, 30개 이게, 지금. 아니 이분 잘 시키셨네. 잘 시켰어요? 응. 어디서 보여요, 그게? 이 집에서 가장 미는 음식을 하셨는데 겹치지 않게 하셨어요. 참치 맛있는 위주인 집 건 참치를 시키셨고 네, 이제 모듬으로 시키신 데 있고 이거 서비스로 강어 지느러미 준 집을 또 시키셨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이게 같은 대본 아니에요? 이거 옆에 두 줄 가 있는 거 광어 지느러미로 서비스 받은 거죠. 우리가 지느러미. 같은 대본인데? 광어가 어디 있어 이게? 이거 강어 지느러미잖아요. 어디가요? 이거 긴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이 지금 음식을 비슷한 걸 지금 세 개나 시켰어요. 네. 얼마나 미식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음식은 기도를 넘어가는 순간 배설물입니다. 아 진짜? 왜? 이 세 개가 뭐가 다릅니까? 달리 뭐예요? 배설물. 아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 아니라서 너무 속상해. 아 진짜다. 진짜다. 유나 씨 자극 받나요 오늘? 지금 계속 놀라고 있어요. 지금 오빠 말대로라면 음식도 줄이고 주변 관계도 다 정리해야 돼. 다 정리해야 돼. 와 근데 이분 어떡하지? 자, 이 뒤에 뭐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자, 가볼게요. 6월 12일 저녁 10시 42분이고요. 아, 진짜 대식가다. 24,500원이 들었는데 불떡볶이, 찰순대, 치즈김밥, 유부우동, 수제 모듬 튀김. 와, 이거 혼자 나왔는데? 이 모든 게 간단하게 야식. 와. 혼자?
와, 이분 진짜 대식가다. 어만. 대식가다. 전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점점 이분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지금 사진도 보면은 대충 찍는 게 아니고 빛 좀 보세요. 어디 하나 지금 초점 나간 데가 없죠. 빛도 적절하게. 떡볶이가 빛이 나면서 떡볶이 메인이 빛이 나고 주변 친구들, 조연들이 약간 너무 빛나지 않게. 이제 모든 사진이 그래요. 진정성이 있어요. 네. 6월 13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땡땡시 14분. 통째로 세탁 가능한 마이크로 에어볼 기능성 베개.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꿀잠 자기 위해 주문. 베개를 주문했어요. 베개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한 3, 4시간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돼요. 배가 안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게 먹는 거에서는 지금 절대 홍윤아 씨도 양보가 없어요. 네, 그러네, 그러네요. 6월 13일 12시 7분에 6,000원 영미땡 김밥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선택. 드디어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이나물 김밥을 시켰네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시킨 게 없겠네요. 저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명이나물 김밥은 어떤 맛이에요? 먹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두 줄 시키셨네요. 다이어트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두 줄 값이야? 두 줄 값이잖아요. 그러네요. 아, 역시 가격을 보고 딱 메뉴가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니, 근데 홍윤아 씨가 다른 거는 다 모든 걸 막 표현했는데 명이나물 나왔더니 모르겠다고 하는 거 봐서 나물은 안 드시나 봐요? 네, 나물 쪽. 나물은? 저는 나물은 산을 디디고 있는 애들을 좋아하는데 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애들 다 좋아해요. 디디고 있는 애들. 디디고 다니는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좋아해요. 동적인 걸 좋아하네. 정적인 거보다. 정적인 애들은 안 먹는 거 확실합니다. 9시 25분 23,000원 배달 앱으로. 와, 해산물은 살 안 찐다는 생각에 오징어 불에. 자, 6월 14일 10시 51분 네. 37,000원짜리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시작하고 이틀째거든요. 자, 해산물은 살 안 찐다는 생각으로 시킨 해물찜. 네. 심지어 찜하네요. 시간 보세요. 야. 10시 51분. 네. 자, 6월 16일 2시 12분 157,129원 무신땡에서 옷이 좀 안 맞아서 여름옷 장만. 네. 결국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네,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분이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지금. 네. 옷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입는 거는 속옷만 입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 속옷도 안 입어도 돼요, 사실. 혼자 사는데 뭘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맞네, 옷이 많이 입을 필요가 없네. 없어요. 답답하네, 이분 새로운 거 많이 배웁니다. 네, 네. 6월 19일 5시 6분 15,570원 식자재마트 잘 가시는 곳이에요. 네. 비상식량으로 라면, 참치, 스팸 구이. 비상으로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비상 너무 배고파. 비상 너무 배고파. 비상. 아, 원래 생각한 거 좀 다르구나. 이 비상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네요. 네. 다르네, 달라. 알겠습니다. 6월 20일 땡땡시 30분 12시 30분이죠, 밤 새벽 45,000원 배달앱 땡참치. 여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시킨 참치. 혼술 스페셜. 이것도 대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짜라기보다 부위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 고급부위로? 네, 고급부위로. 근데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여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솔직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부부싸움 났을 때 뭐 음식으로 왜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 윤아 씨도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럼 네. 저도 가장 맛있는, 오빠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회를 또 주문하죠. 아, 민희 씨는 회파군요? 네, 회파. 근데 좀 제가 더 화가 난 것 같다. 그럼 오빠가 그때 고개를 굽기 시작해서 비상식량 꺼내가지고 비상 냉동삼겹살 비상 아, 냉동삼겹이 비상식량이에요? 그럼요, 이제 항상 탁히 있죠. 싸우고 나면 입맛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먹으려고 싸운 것 같아. 뭔가 이분은 다 명분이 있어.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 먹으려고 그치. 싸운 거예요. 먹으려고 싸운 거다. 10시 53분 배달 앱으로 16,400원 로제 영업당의 첫 주문 대만족 로제 떡볶이. 아, 다이어트는 이제 없어진 거죠? 자, 6월 27일 5시 23분 5,850원 뚜레빵에서
집 가다가 홀린 듯 구매한 빵. 이 홀린 듯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하잖아요. 네. 냄새. 빵 냄새. 빵 냄새. 이 뚜레땡에서 지나가다 빵 냄새를 유혹하는 게 뭐냐. 지금 5,850원인데 50원 비닐봉투 값 내면 5,800원대 모카번을 사신 거예요. 이 모카향이 확 오잖아, 모카빵. 네. 그 모카번을 하나 들고 가셨네. 이야,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지금. 자격으로 뭘지를 안다. 자, 6월 30일 저녁 8시 9분, 만원, 동대문 곱창 막창 1인분. 야, 이거 누가 샀어? 다이어트하네. 웬일이야? 예. 아, 아하. 같은 시간이군요. 아하. 바로 2번 뒤에 9,000원을 주고 곱창을 다른 집에서 막창 사서 나오고 있는데 야채 곱창도 땡겨서 앞집에서 삼. 그리고 이거는 여자친구랑 같이 먹었고요. 아, 네. 근데 이분 진짜 많이 발전했다. 이제 1인분을 시키잖아요. 10시 48분에 11,670원. 편의점에서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소화가 다 돼서 야식. 너무 조금 먹었다 했다. 너무 조금 먹었다 했다. 이분 만나보고 싶다. 귀여워, 귀여워. 뭐야, 그쵸? 저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총 지출이 255만 3,307원 정도 됐고요. 네, 월급을 넘어가잖아요. 이 가운데 음식으로 소비한 비용이 77만 2,838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수증을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네. 조금 조금씩 지출했던 걸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러네. 제법 네. 큰돈일 때가 많아서 저희가 놀라거든요. 아니 이거 월급을 네. 넘어가겠어요. 이게 지금 하죠? 벌써 5만 원 적자입니다. 네. 250 버는데 255만 원이 나왔어요. 아 이건 좀 적자예요. 5만 원 적자. 있네요. 자 이분 그래도 정확한 목표가 있는 분이에요. 서울에 전셋집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분인데 찐 전문가의 도움으로 솔루션도 받아봐야겠죠? 곁들이는 영수증 리뷰의 신!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현실적으로 생활 밀착형 조언으로 유명한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식비의 총합을 보니까 한 달에 78만 원이에요. 네. 네. 이분 소득이 지금 250만 원이거든요. 네. 31%.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의 이제 소비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250만 원 중에서 소비가 74%예요. 네. 그러니까 저축이 26%. 봤어. 그리고 마이너스도 좀 납니다. 이분이 자유적금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돈이 없을수록 자유적금은 피해야 됩니다. 정기 적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저축이라는 거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뭐 여유가 될 때 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 앞으로 돈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26주 적금 이런 거 말고 1년에 1천만 원 모으는 적금부터 시작하자. 한 달에 얼마 들어가야 되죠? 82만 5천 원 정도 내면 됩니다. 달에? 한 달에.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26주 적금이라는 건 5천 그러네. 원씩 계속 올라는 가는데 네. 본인이 45만 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175만 원 타면 이게 목돈 같은 느낌이 드냐. 박영진 씨 175만 원 적금 타면 뭐 합니까? 적금 타면요? 네. 적금 타본 적 없나요? 일단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숙 씨 같은 경우 175만 원이 적금으로 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뛰어가서 저기 텐트 하나 사줘. 아, 그렇죠. 아, 텐트.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고 싶었던 거 있죠. 자기의 월급의 3개월이 넘는 금액만이 목돈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750, 1000만 원 이상을 모아야 아, 이거 좀 어떻게 재투자를 해보자 생각을 하지. 750. 175만 원 딱 타면 바로 이거 뭐 가방 사거나 여행 갑니다. 아,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단계 1000만 원을 모으고 나서 내년에는 124만 원을 한번 모아보자. 와, 그러면 벌써 2,500이 모이는 거예요? 최소한 아, 3년 안에 월세는 탈출해보자. 와, 그런 목표로. 예, 그런 목표가 이분한테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요, 배달 음식을 예산을 만들어서 시켜보자 이거죠. 계획성 있게. 가계부 앱이라는 거 있죠. 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네. 네, 쓰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배달 음식 예산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아, 그런 게 있었어? 한번 시킬 때마다 이제 그 모바일에서 알려줍니다. 아, 주인님 지금 배달 음식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다. 너무 좋다. 오늘 쪽집게 미니 특강을 들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지.